유하 반갑습니다. 유하 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또 오랜만에 찍고 있는데 중국 카트라이더의 코리아 팀이 드디어 팀원을 뽑습니다. 여러분들 커트라인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커트라인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커트라인 기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베저텍이랑 익스랑 직잭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트랙으로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셔야 되고 밑에 15개 트랙 중에서 또 세 개를 합격하셔야지 1차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실 수가 있고 1차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또 2차 텟이 있습니다. 2차 텟 저희 이제 멤버들이랑 1차 텟 통과한 테스트를 포함해서 8명에서 풀밤으로 개인전을 해서 23점이 넘으면 최종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프로페셔널 테스트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국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약간 체계적으로 하는 플랜은 없을 겁니다. 코리아 팀을 한번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중꿍이 씨애끼들 격파로 가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먼저 테스트 우리 에이스 김성욱씨가 테스트 합격하는 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333 이제 중국같은 333이 가능한데 333 가능하시면 안되고 한국이랑 똑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차는 자유고요. 파츠도 자유. 플라잉패스는 떼셔야 됩니다. 뭐 스펙터 플라즈마 뭐 아무거나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으로 본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자 일단 성욱씨 베타가 한 0? 1초 3이요 1초 3입니까? 어? 난 안 시킬게. 아 그렇죠. 오! 아, 오! 아 더 됐다. 됐어? 1초 8이요. 네. 1초 8. 자 일단은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뭐 손해보고 실수하고 해도 1초 8은 나왔다. 네. 두 번째 트랙 뭡니까? 저 병마 할게요. 아 되겠다 이거. 대사 몇 초입니까? 51초 0이요. 아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거 플랜트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유있지가 않네. 성우기가 달리는데도 네, 여러분들 그리고 성욱이가 이제 한국 카트에서는 지롱지롱이었거든요. 그 이중선이 홍선이가 있는 홍선이가 관리하는 플랜이었죠. 거기 네. 거기 있었는데 성욱이도 이제 온라인 이제 초고수인데 초고수가 이렇게 달리는데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거는 조금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패스를 빼고 하니까 좀 빡세긴 하네요. 살짝. 40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40초 8분? 이거 필펫 필펫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빡센데? 필펫 하니까 아 필펫 달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필펫 다는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욱이는 지금 덜 긴장해서 그래도 합격이 되는 거지 이 테스트 도전자는 존나 긴장해서 또 게임하기 때문에 빡세? 또. 아 그래도 필펫 다니까 확실히 여기있다. 3초 7. 나이스 되겠다. 충분하다.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성욱이가 가겠습니다. 딱 좋아지고. 오. 아 됐어 됐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이건 됐다. 야 이거 풀배 안 들었으면 웃겠는데? 애매했어요 조금. 한 맵당 두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개 합격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트랙에서 두 번 안에 성공 못하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리고 재도전은 3일 뒤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 이제 그 태표 사진이랑 신청 양식 신청 방법 이런 거는 디스코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사항은 오픈톡 가스핀 카톡 친체에서 문의하세요. 오. 와, 역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진짜 완전해. 한번 박아볼게. 괜찮아. 입시드가 있어가지고. 놔뒀겠다. 12초. 12초 구고라서 이제 1차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노, 가스핀, 윤태웅이 이제 좀 고생해서 해줄 거고, 2차 텟은 공개 오디션으로 아프리카 TV에서 빈택한 생방송으로 2차 텟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클럽원이 지금 보면은 100명까지 받을 수 있고 40이라 돼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가스핀이 15개 아이디를 가입해놔가지고, 근데 일단은 1기 모집은 100명까지 다 인원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58명 받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인원수를 제가 이렇게 많이 뽑는 이유는 중국 카트를 통해서 코리아팀 최강자전 내전 겸 상품 걸고 뭐 이벤트도 하고 KCK 이런 것도 많이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사항은 오픈톡방에 코리아 팀으로 검색하시면은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아프리카 TV 방송국 오시면요, 제가 그 디스코드 링크랑 태표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바 컷!